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직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가 아니죠.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놀자 상장을 미국의 나스닥에 할 것이다. 뭐 여기에다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손정희 회장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1조 원 정도로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소식이 좀 확실히 이제 정해지게 됐죠. 실제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한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지분 10%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실제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뭐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그런 플로우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제 그래서 사실 이 이슈가 우리 증권가에 이제는 크나큰 이슈로서 그쵸.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조금 네.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네네.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창투사잖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60억 원을 조금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한 10% 정도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수혜주로서 사실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실 이 이슈가 이제 어제로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야놀자가 만약에 뉴욕에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관련 기업들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게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생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늘려가고 있고요. 네.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그 전자상거래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이제 풀필먼트에 대한 이미 오래전부터 풀필먼트에 대한 이슈들은 있어 왔는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면서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라는 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사실 지금 기업의 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CJ나 네이버나 쿠팡에 대항하기 위해서 둘의 힘을 합쳤던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전자상거래업 쪽,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업 업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처럼 어제처럼 말 그대로 뭐 야놀자처럼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마 재미있는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상거래업 쪽에 많은 관심을 두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에서의 지각 변동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네. 것은 뭐 인터파크를 인수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인수물로 내놨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